이번 회담 취소와 관련해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이유수 기자, 북미 정상회담의 취소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취소는 그 최근 북한에서 잇따라 나오는 그 강성 발언이 원인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네. 북한은 지난 16일 한미 연합훈련인 그 맥스 썬더를 비난하며 당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중지했습니다. 네.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그 적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건데요. 네. 또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그 외무성 최선희 부장이 보도한 담화문을 보면 미국이 북측의 선의를 무시하고 계속 모독할 경우에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번 회담을 그렇게 전격 취소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계속되는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서 트럼프 정부의 생각이 전환됐다, 바뀌었다. 네네. 이런 분석인데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까? 네, 사실 그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북한의 태도 역시 미국 측 수뇌부가 북한의 대화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계기라고도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지속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접촉 요청을 이제 계속 보냈는데 네. 북한은 이에 잘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상원 외교위에 이제 출석해서 며칠 동안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자고 논의를 제의했으나 북한이 이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이 회담 취소를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또 다시 성사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놓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취소하며 언젠가는 당신을 만나길 고대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네. 이번 회담과 관련해 다시 북한이 이제 대화의 의지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연락을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화랑 편지 같은 걸 사용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취소된 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충분히 앞으로도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북측이 입장을 바꿀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밝혔던 취소 배경 이후에는 북한이 그동안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대화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배경이 있는데 자, 북한이 입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입니다. 캘리포니아 시간으로는요. 북한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이 한반도 그리고 인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모든 것을 하려는 북한의 입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그 조선중앙통신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북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철회시킨 것이 굉장히 뜻밖의 일이라는 입장을 갑자기 밝힌 겁니다. 네. 따라서 북한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철회된 것은 아쉬운 일이며 향후 두 정상 간 만남을 성사시키자는 그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또 다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그 북측이 발표한 담화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직접 만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자는 의도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는 북한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미국과 약간 다른 부분인데 미국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아직까지는 좀 상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걸 또 강조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양측의 입장의 간극을 향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 이런 시기를 보는 것이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쯤 돌아올 것이냐는 가늠할 수 있는 자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은 일단 좋지 않은 소식인데 그리고 또 미국과 북 간의 확연한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비관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충분히 잡힐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수 기자였습니다.